썸나TV. 자, 그래서 요번엔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또 알려드릴 건데요. 보시면 다이소에 이렇게 네일팁 전용 양면 테이프를 팔고 있는데요. 84개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뛰어난 접착력, 그리고 두께가 도톰해서 편안한 쿠션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이렇게 네일에 팁을 붙이면 된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가격이 1,000원이죠. 그리고 이렇게 조금 짧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 길이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디에다가 넓은 건 쓰면 되고 네일에는 이렇게 작은 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쓰던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던 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예전에 몇번 써봤거든요. 이렇게 두 장이 들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에 점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점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뭐네 세트가 들어 있다고 봐도 돼요. 네 세트. 그래서 이렇게 네일에 맞는 사이즈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하기 전에 네일에 유분기를 빡빡 닦아줘야 돼요. 기름기는 완전 적이기 때문에 네일에 이제 유분기를 빡빡 닦아주신 다음에요. 자, 네일에 맞는 사이즈에 요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살짝 작은 걸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중지 같은데 살짝 작은 걸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균형에 맞게 너무 바짝대지 말고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서 이렇게 대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뜯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살짝 여유가 있게 한 2mm 정도 작은 사이즈를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넓으면 이 끝에 양면 테이프가 삐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끝에서부터 중심을 이렇게 딱 맞춘 다음에 꾹 눌러가면서 쭉 이렇게 붙여주시면 기포가 거의 안찬거 보이시죠? 기포가 거의 안 차고 이렇게 깔끔하게 딱 붙습니다. 이게 접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전에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잘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웬만하게 이렇게 땅에 이렇게 닿아도 진짜 억지로 막 이렇게 할거 아니면 굉장히 잘안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떨어졌다 하시더라도 이거 갖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막 떨어져도 다시 붙이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물 같은 거 닿아서 떨어졌다 해도 이제 다시 물기 말려서 붙이시면 굉장히 잘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이렇게 굉장히 편합니다. 요거는 이제 편한 방법. 그냥 붙였다 뗐다 하기 편하고, 이제 장점은 재사용하기가 좋다는 거. 자, 이제 요거를 떼어낼 때는 어떻게 떼어내시냐면, 네, 오일 같은 거를 살짝 발라주세요. 요런 오일 같은 거 살짝 바르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이렇게 좀 오래된 거는 이렇게 살살살살 떼면 떼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네일에 이제 좀 무리가 갈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오일 같은 거 발라서 이렇게 살살살살 떼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방금 붙여서 이렇게 잘안 떨어지는 거고, 여러분. 그, 조금 되신 분들은 그래도 살면서 이제 손도 닦고 뭐도 하고 막 이러시면서 이제 안쪽에 조금씩 뭐가 들어가야 유분기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잘 떨어질 거예요. 떼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핀셋으로 남은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떼주시면 다음번에 재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굉장히 잘 떨어졌죠, 끈끈이가. 그리고 글루로 붙이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글루로 붙이실 때는 마찬가지로 유분기를 쫙 제거를 해 주시고요. 이게 글루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이제 단점이 많은 편이에요. 단점이 뭐냐면 이제 글루 냄새도 좀 많이 나고, 본드잖아요. 순간접착제로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일 전용 순간접착제로 붙이는데, 순간접착제이기 때문에 제거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네일팁 재사용하기가 굉장히 나빠요. 왜냐하면, 글루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붙였다고 쳐요. 붙이면, 정말 내 손톱처럼 잘 안 떨어져요, 정말. 내 손톱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깎아서 제거를 하거나, 다 갈아내고, 퓨어 아세톤 약국에서 파는 그 100%짜리 공업용 아세톤 있거든요. 그걸로 녹여갖고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야매로 나는 또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억지로 네일에 무리 가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억지로 좀 이렇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밀어서 푸셔 같은 걸로 살짝 이렇게 딱 밀면 이렇게 탁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요 안쪽에 잔여 글루가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아트를 붙일 때 점점점점 두꺼워져서 이렇게 붙이기가 좀 나쁘거나, 아니면은 팁이, 이제 팁 같은 게 요렇게
자국이 생겨요. 이렇게 되니까 막 뜯을 때 억지로 막 이렇게 뜯으니까 이게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하얗게 자국이 남는다거나 아니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살짝. 그러면은 또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글루보다 이제 잘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하시는 게좀더 좋겠죠. 여러 번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더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글루 같은 경우는 정말 내 손톱처럼 안 떨어졌으면 좋겠고, 막다 필요 없고, 나는 진짜 만에 하나라도 절대로 내 손에서 저 손톱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내 손톱처럼 같이 자랐으면 좋겠고, 절대로 나는 제거할 생각이 없고, 난이 손톱으로 쭉갈 거고, 2주 동안 내 손톱에서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막 요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네일 글루예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하실 때 이제 손톱에 무리가 또 가는 건 싫다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샌딩 작업하시고 이제 스크래치도 이게 에칭 작업 다 이렇게 요런 걸로 사이드 부분이 잘 떨어지잖아요. 요런데 테두리 부분 싹싹싹싹 하신 다음에 요 리무버로 유분기를 싹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글루로 그냥 바로 가시면 진짜 안 떨어져요. 그냥 내 손톱처럼 정말 안 떨어지는데 대신에 손톱에 좋지는 않겠죠. 혹시나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작업 똑같이 하시고 베이스 코트나 베이스 젤 바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글루 바르시고 이제 올리시면 좋은데요. 이제 또 여러분 글루 붙이는 거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난 글루로 붙여도 그냥 떨어지던데?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게 왜 떨어지냐면, 글루를 바르고 사실 팁을 붙이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붙이냐면, 이제 요거를 글루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루를 바르실 때도, 팁에다 글루를 바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운데 쪽에 이렇게 좀 넉넉하게 글루 조금씩 이렇게 바르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좀 약간 고이게, 글루를. 살짝 고이게 해서, 테두리는 조금 남기고, 왜냐면 여기가 좀 흥건하기 때문에 글루가, 이렇게 저쪽으로 쭉 밀리면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길 약간 여기다가 흥건하게 좀 흥건하게 글루를 올리세요. 이게 글루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저 양면 테이프처럼 요만큼만 딱 바르시고 이제 올릴 건데 올릴 때도 이제 저 이렇게 끝에서부터 끝에 딱 대고 쭉 누르면서 했었거든요. 이렇게 끝에서부터 쭉 해서 눌러갖고 글루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쫙 밀면서 붙였었는데 제가 요번에 최근에 사용했던 방법 중에 가장 좋았던 방법이 글루를 좀 흥건하게 놓으면 이렇게 팁을 보세요. 팁을 이렇게 올렸을 때 글루가 싹 퍼지죠. 이렇게 꾹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올렸을 때 그냥 보시면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전에는 꾹 눌러갖고 붙을 때까지 이렇게 꽉 누르고 있었어요. 진짜 꽉.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글루를 좀 넉넉히, 진짜 넉넉히 올린 다음에 이렇게 딱 맞추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빈 공간 없죠. 기포 요만큼만 차고 거의 없어요. 근데 요렇게 했을 때 단점이 글루를 너무 넉넉히 올려서 이렇게 사이드가 좀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글루가. 그럴 때는 빨리 이렇게 딱 올리신 다음에 빨리 사이드만 이렇게 싹싹싹 닦아주시고, 이렇게 딱 올리시면 투명하게 해도,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렇게 꾹 눌러야 되고 기포가 많이 보이고 하니까 제가 프렌치 아트 같은 건잘안 하는 편이었어요. 그라를 하거나. 왜냐하면 윗부분이 글루 칠한 게 너무 티가 많이 나니까. 근데 요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티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글루를 좀 많이 해서 살짝 요렇게 얹듯이 싹 이렇게 얹어만 놓으면 알아서 글루가 싹 퍼지면서 그 글루가 굳을 때까지 이제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티 하나도 안 나게 이렇게 붙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죠. 요거를 최근에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글루를 저도 그렇게까지 넉넉하게 쓰는 편은 아니어갖고 무조건 꽉 붙이겠다는 생각으로 진짜 꽉 누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올리시면 그냥 싹 갔다가 싹 그냥 이렇게 싹 올리기만 해도 글루 양이 많으면 알아서 싹 퍼지면서 그냥 그대로 싹 얹혀갖고 딱 붙는 거죠. 그렇게 붙이시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제거하는 방법은 말씀드렸다시피 속오프 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데 좀 갈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재사용이 좀 어렵다 정도? 그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 클리어 젤 있죠, 여러분? 다이소에 파는 클린 젤이 있어요.
요거. 근데 이제 요게 미경화가 안 남잖아요, 여러분. 미경화가 안 남기 때문에 붙였을 때딱 붙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이면 그냥 딱 이게 팁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알았냐면 듀얼폼처럼 쓰고 싶어서 요즘 그 있잖아요. 젤을 여기 안쪽에다 발라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굳힌 다음에 팁만 딱 떼면은 연장되는 그 아시죠? 많이 보셨죠? 그거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했는데 팁이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미경화가 남는 젤은 미경화가 남으니까 이게 싹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미경화가 안 남으니까 아예 그냥 꽉 잡아서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젤로 붙이는 방법. 근데 이거는 이제 단점. 아트를 한 상태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붙여야 되면 투명해야 그 빛을 보고 이 투명 젤이 굳을 텐데 아트를 막 까만색, 파란색 뭐 이런 걸로 아트를 다 해놓고 그다음에 안에 젤 발라서 굳히려면 그 젤이 굳지를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렇게 붙이셔도 붙을 거예요. 보시면 아까 글루랑 마찬가지로 좀 넉넉하게 양을 좀 넉넉하게. 근데 너무 많으면 젤은 굳을 때 열이 나기 때문에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주의를 하시고 적당히 너무 많지는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양은 되게 해서 요렇게 누른 상태에서 큐어링. 근데 이 작업을 하실 때도 이제 베이스 젤 한번 바르고 그 다음에 붙이시는 게좀더 좋겠죠. 만약에 베이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니면은 클린 젤을 한번 바르고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팁해서 붙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일이 그래야 덜 뜨겁기 때문에. 자, 요게 글루보다 훨씬 깔끔하게 잘 붙어요. 보이시죠? 굉장히 기포도 없고 깔끔하게 잘 붙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떼 볼게요. 이제 억지로 만약에 뗀다고 가정을 하거나 이렇게 요런데 일상생활에서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보시면 이제 사이드부터. 자, 사이드부터 이렇게 힘을 많이 줄 때는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뜨긴 뜹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생각을 하셔야 될게 지금 떼려고 억지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우리 일상생활에선 그렇게 쓸 일이 없잖아요. 우리 뭐 이런 거 잡고 이런데 막 이렇게 닫고 이럴 때는 떨어질 일이 잘 없어요. 보시면 요 정도 이렇게 했을 때도 손톱만 아프고 진짜 안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굉장히 이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글루는 싫고 뭐 연장은 하고 싶고 젤 연장을 하면 부러지고 사실 여러분 젤 연장 탑코트로 하면 잘 부러지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싫고 근데 뭐 말리는 시간도 싫고 연장은 하고 싶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 진짜 괜찮아요. 요런 젤 클린 젤 아니면 이거 다이소 걸로 지금 저는 했는데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뭐 미경화 안 남는 젤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이렇게 붙이시면 좋아요. 근데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연장을 다한 상태에서 아트를 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어요. 잘 굳을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안 굳을 것 같아서 아트를 해놓고서는 만약에 붙이면 안 굳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도는 안 해봤는데 아마 아트를 해놓은 상태에서 투명 글루를 안에 바르고 그다음 붙이면 아마도 빛이 잘 가지 않으니까 안 굳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요거는 이제 내가 손톱에 붙이고 아트를 하겠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할 때, 또는 프렌치 아트를 했거나 디프렌치를 했거나 아니면은 그라데이션 네일을 했거나 투명을 포함한 이만큼이 투명한 상태의 아트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만큼이 투명하면 사실 요 정도는 굳거든요. 굳잖아요. 굳으니까 요렇게 요만큼이 투명하고 요 정도는 아트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의 네일 아트의 경우는 요걸로 하시면 굉장히 윗부분은 깔끔하고 내 손톱처럼 아트가 싹 된다는 거, 붙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제거하는 방법은 똑같겠죠. 네, 그냥 다 갈아내고 뜯는 방법. 그리고 이게 요 부분부터 또 혹시 한번 해볼게요. 굳이 뗀다고 가정을 하고 난 재사용을 할 거다, 그 억지로라도 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끝에부터 이렇게 손톱을 눌러볼게요. 이게 팁을 누르는 게 아니라 내 손톱을 그냥 이렇게 끝에 살짝 이렇게 눌러볼게요.
이쪽도.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가 좀 떴다 했을 때 안쪽으로 점점점 살짝 이렇게 끝에부터 싹싹싹싹 이렇게 해서. 자, 굳이 만약에 나는 손톱이 상해도 상관없고 떼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끝에서부터 누르면 이렇게 싹 떨어지긴 떨어져요. 근데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일에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근데 나는 굳이 그런 거 상관없고 난또 쓰고 싶고 막할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도 떨어지긴 떨어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사이드부터 싹 하면은 떨어진다. 근데 이게 보시면 젤이 접착력이 얼마나 좋으냐면, 이게 지금 젤이 안에 붙은 상태로 떨어진 거 보이시죠? 젤이 안에 방금 발랐던 젤이 붙은 상태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장을 할래도 미경화가 안 남는 걸로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되면 이게 뗀다고 해서 팁이 떨어지겠냐고요. 저는 될줄 알고 했다가 안 돼서. 근데 이렇게 붙이면 붙겠다 싶어서 해봤더니 굉장히 잘 붙더라고요. 요거 깔끔하게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가 약간 뿌얘져도 다음번에 만약에 또 붙일 거다 했을 때 안쪽에다가 이렇게 또 젤을 싹 바르시면 다시 이렇게 투명해지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싹 해서 올리시면 다시 이렇게 투명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한세번 정도 하면 두꺼워져서 조금 힘들겠죠. 만약에 이제 너무 두꺼워져서 재사용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경우는, 이제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 드릴 있잖아요. 드릴, 네일 드릴로 안쪽을 살짝 갈아서 젤을 갈아낸 다음에 하시거나, 아니면은 공업용 줄이라고 이제 가는 거 있어요. 이렇게 곡면으로 된 거, 사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사포 같은 걸로 살살 갈아내고 하시면 되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해서 그 아트를 해놓은 팁을 여러 번 사용해야 되나 싶어요. 한세번 정도 하고 새로운 아트로 바꿔서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남기는 남는데, 이제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아트를 해서 가릴 거니까, 보통 프렌치를 해도 이 정도는 해서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이렇게 또 붙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붙을 거라는 거. 이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렌치, 디프렌치, 그리고 그라데이션 네일 할때 괜찮은 방법이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레귤러 타입 1000원짜리 72개들은 팁, 요 기본 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억지로 떼는 방법이나 뭐 그런 방법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손톱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점들 주의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진짜 여러분 그 베이스 코트 바르고 나서 하시는 게 이제 좋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주의하셔서 이제 아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젤로 하는 방법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팁 젤로 붙일 때는 디프렌치, 프렌치, 그리고 그라데이션 네일 했을 때, 그리고 아트 풀코트로 해서 많이 했을 때는 안 굳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글루로 하셨을 때는 손톱이 이제 그렇게 쓰라고 있는 거지만 별로 이렇게 글루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양면 테이프 사용하시면 좋은데, 다이소 양면 테이프 굉장히 잘 붙습니다. 요거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요거 사용하시면 좋고, 이거 이제 별로 붓기도 안 크니까 파우치나 그런데 갖고 다니시다가 혹시 손톱이 딱 떨어질 것 같다 아니면 떨어졌다 하면 안쪽에 있는 거 떼어내고 요거 다시 붙여서 손톱 싹 붙이시면, 네, 괜찮고 거의 그렇게 떨어질 일 없을 거예요. 심지어 그 타자를 계속 쳐도 안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이제 물에 손을 많이 넣어야 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땐 말려서 다시 붙이시던가 아니면 요거 갖고 다니시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예쁜 내일 하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